안녕하세요. 인쇄통TV 김민주입니다. 오늘은 촬영을 한 게 포커스가 날아가가지고 긴급하게 다시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할게요. 책을 많이 안 만들어 보신 분들 중에 애초에 책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 거의 없죠. 책을 대부분 이 표지만 신경을 쓰고 표지 앞면, 뒷면 이 정도? 책등은 잘 신경을 안 쓰세요. 반대로 우리 제조에서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책등의 내용을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무시하려고 하면 무시할 수 있지만은 인쇄 쪽에서는 이 빠질 수 없는 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이 책등에 글자를 새기고 로고를 넣고 하려고 하면은 최소 6mm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우리 인쇄물을 만들 때 보통 닫지를 3mm라고 해가지고 인쇄물을 만들다 보면은 좌우로 흔들리거든요.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3mm를 잡는 건데 만약 책등에 세네카가 3mm다 그럼 이게 좌우로 흔들려 버리면은 이 글씨가 다 왼쪽으로 붙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붙든지 이런 상태가 되겠죠. 그러니까는 그 조금 흔들려도 이 책등 안에 글씨가 들어오는 사이즈, 그게 저는 봤을 때 6mm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책등에 세네카 글씨를 넣고 하려고 하면 6mm 이상, 이거는 제조 쪽에서 문제고, 이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. 대부분의 책의 하단에는 회사 로고가 들어가요. 뭐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저자, 글쓴이 이런 것이 들어가고, 책도 제품 중에 하나이니까는 상표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간 부분에는 책의 제목이 들어가겠죠. 근데 가끔 책 제목들이 엄청 긴 것들이 있어요.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고 책 제목도 대제목, 소제목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으면은 소제목들은 빼고 대제목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. 상단은 넣나 안 넣나 크게 상관은 없고 보고서나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넣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로고를 요 상단에 넣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책이 너무 얇은데 세네카를 넣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그거는 아예 책등 내용을 표기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리고 책 등에는 진짜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날짜, 책 제목, 로고 그 정도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책 제목이 너무 길면은 진짜 필요한 제목 그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자르는 게 나아요. 예전에 책을 만들 때 한 손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책 제목이 너무 기니까는 세네카에다가 제목을 두 줄로 써주시면 안 돼요? 책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이거 두 줄로 써 있으면 읽겠어요? 저도 만들어 보니까는 남한테 보여주기 편한 책이 가장 이쁜 책이더라고요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